This is Seguro Mission Church, Federal Way, Washington, United States of America.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고 개인적 독단과 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계로 선교교회 조 다니엘 목사의 설교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먼저 고린도전서의 그 기록 목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도바울이 글을 썼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네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파이낸스 서포트를 헌금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 안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또 헌금을 통해서, 선교도 헌금을 통해서 지원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혼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성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온갖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바울파,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는 여기에 속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든지 경쟁심을 가지든지 그렇게 분파적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이제 교회에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라고 그때 당시로 사람들이 말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좀 문란하게 행동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사도바울은 깊이 있게 다루면서 책망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통 목회자들이 상당히 자기 자신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지 않는 이상 좀 꺼리는 부분, 성령 은사 이야기하면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 룰을 가져야 되는가를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에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도 역시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무조건 무시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받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기만 한다면 교회에 별 해가 되지 않겠다. 이런 관점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토파로 나눠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언급하는데 N.A. Dahl이라는 분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그 분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가 아볼로나 개바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다른 슬로건들은 모두 바울로부터 독립선언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분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분열에 대한 의식, 그것이 자연스럽게 분열되었든 어떤 내용으로 분열되었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더 나았다, 당신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한다, 당신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모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볼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의 이름은 고린도전서에서 7번 나왔고 디도서에 1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3번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그는 그림자 같은 종교사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라는 R.A. Harris라는 사람의 주장이 있는데 그만큼 그렇게 많은 정보는 없어요. 먼저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성경보다는. 그리고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이 뜨거우니까 나가서 증거한 거예요. 독단으로. 독불장군처럼. 그러니까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그 말을 듣고 아 이분이 정말 뜨겁지만 말씀에 대해서 좀 교정이 필요하다. 신앙이 좀 정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27절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라. For he powerfully refuted the Jews in public.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공박하지만은 이 사람도 이 아볼로도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데다가 그것을 잘 풀이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말로 못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굴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Demonstrating by the scriptures that Jesus wa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해치니까 유대인들이 두 손 탁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마라기대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nurturing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스타일도 보면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그 지도를 보면은,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 헷갈릴 정도로 그 길이 많이 나와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심었는데 누군가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심어놓고 던져놓으면 사람들 전부 이상하게 다 복음에서 다 흩어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원타임 프리칭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요. 우리들이 너희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신학이에요.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선교사로도 내가 속한 건 바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소유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 다니엘 목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put the minister before after congregation. 그죠? congregation이 먼저고 그 다음 minister가 나중에.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그 겸손한 목회 철학을 이 표현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또 개발을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려서 고린도전서 16장에 12절에 보면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고린도에 한번 가줄 수 없겠느냐고 많이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But concerning Apollo, our brother, I encouraged him greatly to come to you with the brethren. 형제들과 함께 갈 것을 권했지만은 and it was not at all his desire to come now.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아볼로는 거기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But he will come when he has the opportunity. 그렇지만은 기회가 된다면은 갈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도 한번 나와요. 아볼로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겨울이 닥치면 일단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배도 움직이기도 힘들고 육로도 움직이고 힘들고 일단 한 곳에 지내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음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기 보면 아볼로도 아주 밀접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항상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기 단독으로 많이 활동했지만 때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도 같이 협력 사역을 했던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Our people must also learn to engage
in good deeds to meet pressing needs. Pressing needs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닥쳐오고 또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미니스트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굶어야죠. 뭐 사실은 서포트가 없으면. 왜냐하면 이동하면서 물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인컴 소스가 없어요. 사실은 미니스터라는 자체가 인컴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스펜딩 하는 거예요. 군대하고 똑같아요. 군대는 소비 집단이지 생산 집단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군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그 세금에서 군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전투 준비를 하고 장비를 삽니다. 똑같은 거예요. 미니스터의 특징이. 그래서 이러한 pressing need, 이러한 다가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pressing을 툭 찍어내면 뭐 선교사 하나 툭 튀나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예, 지도를 우리가 지난번에 대충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1차 선교 여행,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공예로 가는 것,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행, 바울의 로마행, 거기에서 이제 여행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보면 고린도와 에베소는 배를 타고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역시 고린도인 교인들과 상관관계가 있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보면 이제 아볼로와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다툼보다는 연합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라.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봤어요. Know your limit. 당신의 한계를 아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게 되면요. 제가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등장하게 됐을 때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꽤 유명하신 그 예언가들이 있어요. 알려진 사람들.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거의 적중한다. 뭐 이런 proven 트랙들이 있는 분들 몇 명이 등장하고 또 유튜브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중에 몇몇 분들이 꽤 알려진 분들 몇명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 아니면 4월 아니면 또 7월 달에 사라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일단 이 재앙 큰 재앙을 작정하신 이상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텐데 두고 봐야 되겠지 뭐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7월이 아니라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그거는 영적인 세계가 사실 열린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세계도 열리지만은 미혹의 영도 같이 열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도 가미될 수 있고 영적으로 약간만 우리가 자칫 실수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거짓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제가 아시는 어떤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기도원 원장도 하신 분이고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성도가 수술을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 안 받고 기도하고 나아라 하더라. 수술 그 캔슬 시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캔슬 시켰는지 아닌지 제가 지금 잠깐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결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비판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 저는 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수술 날짜 잡았으면 수술해야 됩니다. 예. 그 장로님이 얼마나 영감이 있고 얼마나 뭐 엘리야적인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수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두 번째, 병원 치료 중인 그 중환자 교인에게 어떤 외부에서 이제 부흥 강사로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원래 그 교회에서 모교에서 자랐던 예, 그 학생으로서부터 쭉 자랐던 장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 거예요. 설교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어느 중환자 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에게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 병원 치료 중단하고 기도로서 나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침 이제 그걸 듣고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아니까 어릴 때부터 적 자란 걸 아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신다 하시지만 병원 치료 받는 사람 받지 마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자꾸 영적인 체험 하면서 내가 그만큼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늘에 불이 뜰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내가 엘리야는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죠. Answer for the case study. 제가 케이스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포함해서 Unless they are proven Elijah. 엘리야처럼 정말 100%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이 말했다 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정확하게 그냥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 인정할 만합니다. 그럼 뭐 따를 만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대부분의 경우 ignore them, 무시하면 돼요. 그분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내일 당장 수술 날짜 받아놨는데 뭐 꽤 영적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수술 받지 마세요 한다고 내가 그걸 캔슬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서 엄청난 부흥 강사들의 활약과 소위 말해서 예수 점쟁이 노릇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내가 듣기에도 나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알리라는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누가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건 뭐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알리라고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알겠죠. 알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니까 어느 누가 좀 능력 행한다고 당장 거기에 뭐 기가 죽거나 뭐 눌리거나 흔들리거나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 그분이 정말 기도하면 뭐 낫는데 그분 말 들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사실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핵심은 6절인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nowing your limit possibly open greater power and benefit from God.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축복과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Knowing your limit means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Stay tuned with Bible.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을 채널을 고정시킨다는 걸 말하는 거고 The written word of God,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Knowing your limit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Maintain your humbleness at the sight of the Lord. Humble thyself at the sight of the Lord.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내 자신을 깨닫게 될 때,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knowing your limit can lead you to become a harmonized Christian. 그러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돼요.
덕불 장군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만나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 갔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도 싸우고 나오고 교회에서도 싸워서 나오고 어디 가든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날뛰니까. Number four, knowing your limit will open practically truthful prayer and diligence in all aspects of your life.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일단 기도가 alignment가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자기가 다져지다 보니까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생활이 성실하게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리밋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더 기도가 발라지게 되고 좀 더 성실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쭉 결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Knowing your limit will get you greater power and benefit from God.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의 benefit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성이 열려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자신의 한계점을 깨닫게 될 때. 말씀으로서. 언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할 때? 지키고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림없이 노력하고 있을 때에 그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물론 열려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이미 열려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깨와 나 자신의 지혜와 나 자신의 의지와 나의 모든 욕망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Barely getting by' 이런 말 있잖아요. 겨우 그냥 연명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마치 아볼로가 열심히 말씀에 능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며 인정해주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나는 나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는 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은사와 그는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 we both are going for God.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선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권고하게 될 때에 나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